휘어버린 발가락을 바르게. 아픈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안 좋았던 걸음걸이를 올바르게. 무엇보다 짧은 수술 시간과 빠른 회복이 가장 큰 장점으로 환자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긴 최소 침습 무주의 반증 수술의 기하학적인 발전. 4세대 미타 최소 침습 무주의 반증 수술입니다. 미타 수술은 무주의 반증 환자의 발세 군데에 약 2mm 정도 미세 절개 후 초소형 기구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타 수술은 일자형 절골로 발가락 뼈의 회전 변형까지 정교하게 교정해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미타 수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선 제1 중족 고르 자연스러운 일자형 교정이 중요한데요. SG 버니온 라습 수술 기구는 수술의 마지막 단계에서 튀어나온 뼈를 다듬는 역할로 미타 과정에서 가장 정밀하고 정교한 수술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미타 최소침습 수술법에 사용하는 이 라습이라고 하는 뼈를 좀 깎아내는 그런 기구를 저희가 이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기구를 개발한 이유는 최소침습 무주의 반증 수술을 할 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뼈를 절골을 하고 이동시키고 나사를 고정시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다듬고 깎아내는데 약간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니까 뼈를 실금을 내거나 또 이동시키거나 이럴 때는 문제는 없는데 튀어나온 부분을 좀 다듬을 때는 그 작은 구멍으로 다듬기가 조금 약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그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뼈를 좀 다듬어주는 그런 기구를 고안을 했고 실제로 기존의 기구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갈아내는 뼈를 절삭하고 깎아내는 그런 기구를 개발을 하게 돼서 환자분들 엑스레이를 보시면 훨씬 더 이 면이 매끈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G 버니온 라습 수술 기구는 직경 3mm의 초소형 기구로 열 발생이 적고 연부 조직 손상이 적어 수술 시 교정의 미세한 오차를 낮출 수 있어 환자의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낮춰주죠. SNU 서울병원 족부전담팀은 2024년 2월 미타 수술 3,000건을 돌파하며 3,000례라는 국내 최초 최다 건수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미타 수술을 시행하며 오랜 임상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쳐 뼈를 다듬는 수술기구 SG 버니온 라습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청 상표 등록을 취득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저희가 개발한 기구랄까? 수술 후에 신는 신발, 양말 대용으로 사용하는 할로케어라고 하는 그 보조용품,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뼈를 이동시키는 그런 기구, 그런 것도 이제 특허 신청, 상표 등록 신청을 해놨습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서 즐겁게 이렇게 막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조금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또 2%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다 건수의 임상 경험과 최소 침습 술기의 발달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최소 침습 무주의 반증 수술 미타.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술성을 높인 다양한 개발로 수술 전후 상당 부분을 개선하는 SNU 서울병원 족부전담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